돈벌수 있어서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네. 자, 망하는 직업이죠. 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주들은 대부분 보면 사주에 관제가 있는 사주가 있어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 사주에 네. 본인과 맞는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본인이 또 하고 싶은 직업도 있을 거고. 네. 네. 어느 직업을 따라가야 좀 옳은 걸까요? 하고픈 직업이라는 거 있죠. 하고픈이 어떤 하고픈이라는 거죠. 잘할 수 있다. 또는 즐길 수 있다. 네. 또는 쉽다. 이게 다 들어가겠죠. 네. 쉬워서 거저먹기니까 하고픈 직업일 테고, 내가 즐길 수 있으니까 하고픈 직업이고, 잘할 수 있으니까 하고픈 직업이다. 자, 사주에 내가 뭔가를 갖고 있잖아요. 네. 사주에는 네 개의 기둥을 갖고, 네 개의 기둥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주에 나하고 맞는 직업이 있다. 감독님은 지금, 감독님 제가 사주는 모르니까, 감독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감독님은 지금 감독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프리랜서라는 거죠. 네. 프리랜서고 일단은 자유스러운 직업이죠. 그 다음에 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 그쵸? 네. 자, 이거에 속하는 직업이 몇 개나 있을까요? 감독. 자유스럽다. 창조적이다. 그러면 예술계통. 그쵸? 네. 또, 자유스럽다. 여행사. 자, 이런 게다 들어가죠. 네. 자, 그러면 사주에, 나는 사주에 딱 맞는 직업이 너는 의사. 끝! 아니에요. 그쵸? 네. 의사를 할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무원도 할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 경찰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군인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사주에 내 직업은 잘할 수 있다, 즐길 수 있다도 아마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사주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주에 맞는 직업을 가지세요. 사주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만이 내 평생이 편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제가 얘기했잖아. 하고 싶은 거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즐길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서 할수 있는 직업이야. 그러면 대부분 사주하고, 사주를 어떤 식으로 풀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감독님 사주가 감독이야. 감독이지만 예술계통 할수 있어요. 여행사 할수 있어요. 이 사주를 풀어놓고 보면 이런 쪽이 맞아요지. 당신은 사주의 감독입니다. 당신은 사주의 선생님입니다. 이게 아니죠. 사주에는, 아, 이런 부류, 이런 계통이에요 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 이거예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통이다에는 분명히 사주에 맞는 직업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그게 내 사주에 있는 직업이다. 근데 쉽게 다른 거. 쉬워서, 네. 쉽게, 돈벌수 있어서 나는 이 직업을 갖고 싶어요. 네. 자, 망하는 직업이죠. 왜 망하는 직업이냐면, 쉽게 돈벌수 있는 직업, 제가 손님들을 다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불법적인 게 제일 많아요. 불법적인 직업을 해야만이 쉽게 돈을 벌수 있어요. 자, 불법적인 거 뭐가 있어요? 사채 불법이죠? 불법 도박도 불법이죠? 자, 술집 나가는 것도 불법이죠? 돈은 참 쉽게 벌수 있어요. 자, 인양반들, 주변 사람들 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박해서 돈벌수 있어요. 돈을 벌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술집? 아이, 돈잘 벌죠. 근데, 나중. 없어요. 그쵸? 사채? 돈잘 버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다 가져요. 자, 그러면 이 직업을 직업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가져야 되는 직업이라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잠시 잠깐. 잠시 잠깐 내가 도피하는 직업인 거지, 이건 도피성 직업인 거지, 평생의 직업은 아니라고 봐요. 평생 직업은 아니에요. 평생 직업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주에 갖고 있는 직업은, 사주에 갖고 있다라는 건 내가 즐겨 할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희한하게도 내 사주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들을 잘못하니까, 해석들을 못하니까, 나는 사주에 이게 맞는다고 했는데 나는 사실은 이게 좋아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네. 그 불법적인 일도 그 사주에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자, 불법적인 일 네. 하는, 이제 제가 봐왔던 견해로 보면, 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주들은 대부분 보면 사주에 관제가 있는 사주가 있어요. 사주에 너는 희한하게 관제가 있어. 아예 너는 나중에 경찰이 되라. 네.
경찰이 되면 어차피 너는 거기에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네가 그런 쪽으로 안 나간다면 너는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 관제가 많이 낄 거야. 실제로 많이 맞아떨어져. 또 이런 술집에 나가는 친구들은 또 대부분 저희 같은 신사주가 많아서 그렇고 신사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술집으로 가요. 네. 가는 건 간다지만 신사주가 있어서 다 술집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사주가 있어서 너는 기생의 사주가 있구나, 너는 밤이슬을 밟으라는 사주가 있구나, 대부분 술집으로 가는 건 맞다지만 그렇다고 이게 잘 간 거는 아니죠. 선생님, 그 관제가 경찰들도 네. 이제 관제가 있는 경찰분들 사주를 보면 대부분 사주에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관제라는 게 내가 관제를 휘둘르는 입장에 있을 거냐 당하는 입장에 있을 거냐 갈리는구나. 네. 그러니까 사주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네. 생각할 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유도리 있게 내가 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주가 그렇대 거기에서 만족은 없어요. 사주가 있어도 노력이라는 게 있고, 사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뿐만이 아니고 아 피해갈 수 있는 예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주에 양면이 있으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것처럼 사주의 양지만 보지 말고 음지를 보시든가, 음지를 보지 말고 양지를 보시든가, 꼭 희한하게도 노력 안 하시고 편하게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나는 사주가 그렇대요. 아니 당신 사주는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 이렇잖아. 똑같아요. 사주에 도화살이 있어서 우리 남편이 제가 바람을 많이 핀데 어느 여자분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그 사주에 많은 도화살을 가지고 직업적으로 이용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걸 왜 바람 피는 데 쓰면서 얘기를 하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주에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자기가 할 때는 정당한 쪽으로 끌고 가는 능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주는 분명히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는 있다지만 어떻게 해석할 거냐,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거를 이쁘게 바꿔놓을 거냐는 분명히 내 노력이에요.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주에 좋은 쪽으로 해석한 쪽으로 갈 거냐,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당신 사주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여기는 안 좋은 길이겠죠. 여기로 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하고픈 직업 사주에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사주에 있어요. 네. 뭐 신기하네요, 선생님. 네. 네, 오늘 직업에 대한 얘기.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선생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